운동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헬스, 수영, 필라테스, 축구 등이 있죠. 오늘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인 걷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 속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 중 하나인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투자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걷기를 통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신체를 이동하는데요. 정말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뼈와 근육, 관절 모두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활동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운동이기도 하죠. 우리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 운동 초보자는 물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그럼 두유노우와 함께 걷기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걷기는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체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며 당뇨,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또 심폐 능력을 향상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죠. 뼈와 관절을 자극해 골밀도를 유지하거나 높여 골다공증까지 예방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튼튼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걷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안감, 우울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이 뇌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운동 일수가 많을수록 뇌에 주입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기억력을 형성하는 부위의 용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걷기를 통해 운동 효과를 얻으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걸어야 합니다. 바른 자세는 물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하죠. 걸을 때는 양발 끝을 11자로 두고 키에서 100cm를 뺀 정도의 보폭을 유지하면 좋습니다. 시선은 10에서 15m 앞을 향하도록 하며 아랫배에 힘을 줘 상체를 곧게 펴야 합니다. 이때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도록 합니다. 발을 디딜 때는 발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서서히 지면에 닿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전과 후 5에서 10분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걸을 때는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해 숨이 살짝 가빠지는 정도로 속도를 올린 후 다시 천천히 걷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간인데요. 처음 단계에서는 30에서 50분 정도의 거리를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걷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점차 빠르게 걷도록 하며 운동량 또한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런데 걷기 운동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만보 걷기. 매일 만보 걷기는 정말 효과적일까요? 만보 걷기는 1960년대 일본에서 만보계를 판매하기 위한 홍보 전략이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진 걷기 운동의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한 연구팀은 하루 걸음수와 건강 상태의 연관관계를 추적 관찰했는데요. 총 4개의 비교 집단 가운데 보행량이 많은 집단은 가장 적게 걸은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40에서 53% 정도 낮았습니다. 6000에서 8000보 사이의 걸음은 조기 사망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이상적이었고요. 그보다 더 많이 걸었다고 해서 의미 있을 정도의 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른 연구팀의 연구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이 제시한 중장년층의 이상적인 걸음수는 하루 7000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